들어와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? 굿. 와, 뒤에 스피파이 하나. 잡았네.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, 그래도. 야, 저 무스키도 뭐야? 뭐 어떻게 한 거니 이제? 찰리 우선 대홍수 하나 있고. 아, 렉 제발. 그 은근 렉 걸리는 거 진짜. 일단 보급 좀 받고. 아, 오늘 축하나. 나이스. 하나. 에코 대공포 생겼다. 죽었나? 죽었네. 이제 델타가 문제네. 또 좀 어느 정도 잡아봐. 아,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? 패치하고 나서 이러네. 어디 갔니? 에이, 죽었고. 델타 대공포? 안녕? 브라보. 그 다음은 브라보 가야 하나 델타로 가야 하나. 이거 애매하네. 델타는 됐고 브라보 다 나오는 애들. 적을 막아야겠구나. 블레넘 내 위에. 블레넘 어디 갔니? 저 있다. 왔네. 아, 다 왔고. 브라보 대공포 하나. 아, 이미 터진 거야? 이미 터졌구나. 보급 한 번만 받고. 아마 이 판은 우리 팀 이기기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? 거의. 세상에. 이 판 참 재수가 없네요.
대중은 겁나 없는데 이 판? 저쪽에서 폭발이 하나? 다시 돌아오나? 돌아오네? 안녕. 와. 2대1인가? 지금? 상황이? 2대1이 아니라 3대1이구나? 2대1이라 생각했더니. 오히려 긍정적이었네, 내가 너무. 하나 잡고. 남은 디플레넘 하나 뒤. 저는 무시하고. 그 다음부터 스폭바이 하나. 오케이, 스폭바이 파괴. 어, 여기 하나 더 있었네. 굿. 어, 간신 살았는데 베이스. 야, 젠장 진짜 겁나 아프네. 잡고. 뭐 크게 맞을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. 기대도 안 했고. 그래도 빈 나가면 좀 슬프긴 하네. 거점 하나도 다 뺏겼어? 찰리는 먹겠지. 문제는 이제 에코로 들어온 애들이 문제고. 브라보랑 델타 쪽에도 대공포가 있고, 특히 브라보 쪽. 그래서 사실상 제가 마음대로 함부로 못 가다 보니까 에코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. 파괴? 에코를 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중앙에 쌈싸먹혀서 거점 다 뺏기거든요? 그게 좀 염려스러운데? 알파의 대공포 하나. 왼쪽 어딘가에서 싸우면 나 지금도 내 왼쪽 뒤네요? 대공포? 제공.
야, 저게 안 맞네. 야, 나도 많이 감 죽었다. 내렸어. 로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. 보급의 중요성이 여실하게 느껴진다. 잡는 거 맞아? 와, 매 아픈 거. 그만해, 임마. 일단 이렇게 처리했고, 근데 그 다음 특이사항이 델타인데, 브라보의 대공포? 아닌가? 없네. 73. 이 정도 넣었으면 됐어. 이제 빠지고 그다음 마곤 공중전이 하는 거나 도와주죠. 됐고. 3. 알파에 대공포 하나. 그다음 델타 나이스. 델타 좀 때리고 다시 보급받고. 탑이 나갔어. 사실상 핑이랑 빵 없음. 그다음 대공포 찰리 이쪽 보지 마라. 부탁드립니다. 안 봤네. 저쪽에서 빠이 하나.
아, 나 역시 안 되네. 저 중간에 돌만 없었어도 대박이었을 텐데. 어느 정도 잡고, 보급 받고. 스포가 일어나. 안녕. 너의 그 소생기는 이미 내가 다 부셨다. 있구나, 대공포말이군. 폭격기 터졌고. 역시 13마리 짱 세요. 대공포 조심.